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비거리 사무총장 맡고 있는 김종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 기자회견은 외경기 사장님의 그 기자회견 양념국과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기 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명서를 이렇게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3만 시민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행정지역에 와서 8차례의 규탄대회와 41일간의 천막 집회를 오늘 등으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흔적이며 역사입니다. 특히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역사는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지워져서도 안 되는 지난 반세기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뜻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는 장세용 구미시장과의 만남을 갖고 협치를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구미 발전에 힘을 모으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장세용 시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각 보존회를 이끄는 저로서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짐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외쳐온 박정희 역사대조관과 새마을 대마공원 새마을과 보수진보를 넘어 꿈이 경제가 먼저라며 원하는 대로 진행한다고 정치적인 결단을 양보하신 꿈이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꿈이 시민 여러분, 꿈이 공단이 지금 4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미공단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 또한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미공단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이며 흔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 내륙 최대의 꿈이 수출공단인 공단을 다시 살려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과 행복에 넘치는 품위 경제건설에 힘을 모아줍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회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불필요를 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박정희 역사 지우기 반대 거국민 비상 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흔적의 지우기를 우리가 표탄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를 함께 언론 연결하는데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전의 바이 47일간 농선을 했는데 농선을 지지하는 시민이 있다면 반대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결산하며 이해 부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선거를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양해됐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며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 회장이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물론 적지 있었습니다만 성명서 내용 대로 동의를 합니다만 그 뒷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과도 없이 이렇게 합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 저도 시장실에서 2, 3차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연대나 혹은 경실련 또 민노총 YMCA 기타 등등의 7개 단체가 시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업 중단하라 또 역사박물관 건설하고 있는 걸 중단하라 하는 그런 노선을 매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존의 추모단체가 지금 현재 국미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생각보존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그렇게 노선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존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랬느냐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열어서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실에서 만약 이 사람들, 당신들 시장이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회장단들하고 불러서 술을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회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국민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장외 농성을 하겠다라는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그럼 10월달부터는 계속 역전에 집회 모임을 갖고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을 내가 두세 차례 만났는데 자기도 정말로 왜 그렇게 나는 당신이 43만 시민의 대표지 우리 당의 대표로서의 시장은 됐지만은 그러나 전체 시장된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를 보더라도 한신일 행사다 또 추모 11호 행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또 뜨당에 참석을 하고 시내 시민들 전체를 뜻을 모아서 시장 그 행위를 해나가야지 어떻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난 참석 안 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쟁의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고 그 이후에 시장도
많은 그 증가의 11.6 행사나 단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후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 몇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하회를 해서 정말 꿈시장이 저쪽에 영향을 후배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을 만났어도 다른 시장보다도 영남대학교 후배가 시장 되니까 나는 내 속으로는 좋다, 축하를 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 태극시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 뭐냐면은 17일 날 밤에 7시에 천막과 그중에 저가 앞서서 어제 김재산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이 예산 심의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지금 선지 견학을 갔어요. 지금 선지 견학할 때니까 이게 그런 거는 왜 좀 안 왔습니까? 다들 용이 없으니까 가세요. 지위에서 결정한 사안들은 세계보전의 이사장이 말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때 이해 가서 이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6년 첫번째 저는 선거법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5년 전에 선거법원에 변해야 되나 이 사무실 일주일간 출근하시고 많은 것들이 이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사무실에 명확하게 시위했던 것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 하면 그때 제가 했는 수건을 들었으면 이런 사태가 말씀을 안 했었지 그러나 지금 본 오면 대통령은 제가 법인에서 5년에 하고 있다 보안하는데 우리 박준희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 일단 사무실이나 생각보면 예산이거든요 두 가지 탄생기하고 초보에 대한 평생만 예산이죠. 나머지 한 2억은 운영비로 가고 공무원 5명 있는 거기는 빠져갖고 공무원들 거기까지 하고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도 단체에서는 항의를 하고 박정희에 대한 평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생각보면 활동권에 대해서 좀 이사들로 한 것만 알려드리는데 생각보면은 세금법으로 하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보험하는 거죠. 생활해결도 지금 작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 단체마다 다 연수 녹화에 다 해결된 작업을 내고 회원들 17일만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유독 생각보전에만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다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이런 말씀을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2010년도에 들어서서 제가 김재학 전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박재홍 의원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돈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김교홍 씨 문대식이 탐모동에 시의원하던 이 의원님 또 일곱분의 장 또 경찰관으로 계시던 그분 고인이 됐습니다. 일곱분이 이사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김재학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아서 그러니까 오랜 동안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작고가 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할 적에도 이걸 자립을 해보자 해서 제가 한 달 가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공간에 공장장, 근로자 대표, 시의원, 또 뭐 시의 국장, 과장, 동장 이래서 한 달 가는 비빔밥하고 국수하고 해가 2,500원, 2,000원 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이 갑자기
버스가 10대씩, 5대씩 들어오니까, 뭐, 2명, 3명 하는데, 아주 조만한 주방에서, 아주머니들 세 사람이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름 같은 데는, 국수나 혹은 다른 음식을 먹을 적에, 식중독이 걸리면 이것이 비화가 돼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생가에 하는 게 뭐 맛도 없고 뭐 비평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하고 지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한 달간 이걸 시도해 보니까 도저히 밥 장사를 못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감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뭐 보리게트, 보리감주 해서 그때 천원 받던 걸 지금도 천원 받고 있습니다. 그때 고구마 한 상자에 10,000원 했는데 지금 35,000원, 40,000원입니다. 이래서 그거를 좀 올리자고 하니까 시에서도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는 손님한테 하기 때문에 절대 인상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가 지금도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리고기 체험장이나 할 적에도 상무 동민들도 뭐 우리가 크게 있는 장사를 하는가 싶어서 봐도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정도 팔고 우리 남주에서 조금 적자 내는 걸 가지고 케이블 내야도 지금 현재도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로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생각보존의 이사들이 사실은 지난번 남유진 시장이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이것을 공부자 전체적으로 대충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세대 교체를 시키고 또 구미도 마을 테마파크도 확장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유진 시장이 여태까지도 우리도 돈을 매년 이사들이 50만원, 30만원 또 그건 1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생각을 방문합니다. 산업시장 목포도 두 분이나 갔다 왔고 광주도 갔다 왔고 여제도도 갔다 왔고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거기에 서울만 안 갔지 그 외에 역대 대통령은 그 지역에 가서 또 노무현 대통령 생각을 갔다 오고 그래서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 돈 전부 다 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시장이 내가 남은 시장도 당신이 우리 이사들로 돼, 선진지 개발한다고 음료수 한 박사를 실어봤느냐. 그렇게 내가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원의 주영선, 그 당시에, 시장하고 지사가, 일단은 그나마 인건비 안내하고, 밑에 보리고기 체험장하고 하는 식구들을 보는 관계는 지금 현재 월급 보수를 받는 게 9명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저희들은 전부 다 무료 이사들도 우리 동네 가는 거 우리가 모질이라는 건 전부 다 충당해 왔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 우리가 뭐 선진지 개나하고 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나 임기가 2020년도에 저희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하락해도 여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그만두고 세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차제에 좋은 분들, 지난번에는 뭐 남유진 시장이 우리 보고 갑자기, 그만뒀으면 좋겠다. 과장하고 걱정을 시키거든. 시장은 직접 나와라. 나와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다.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내가 고지사 나가는 일을 한 꿈이 있는데, 했으마. 저희들도 흘러들는데 오기로 그냥 과장. 내가 초대 백세현 시장부터 박병민 시장까지 역대 국민 주인으로서 나는 그 사람들 경주 가면 경주시장 한 달 내에 내가 가서 여기에 그 당시에 내가 통대 대의원을 당의 상국장 했으니까 그 지역에는 다 유지고 유명인사입니다. 이래서 안동시장에 신우군 갔을 때도 신우군 시장에 저도 지금 시장을 지냈습니다만 저하고 같은 당의 상국장 해서 저도한테 연락해 그 지역의 유지들 기관단 시장들 못 알아. 그럼 우리 올라 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거 가서 먹고 우리 가가는 돈은 다 터지가 당분간 이 돈 쓸 때는 지역 손 내밀지 마라 하고 경주 가서도 그랬고 포항 가서도 그랬고 제가 이승 2대2 시장이 상공부에서 내려왔어요. 이사가 그때 말고는 백세희 시장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달 내에 찾아가서 내가 우리 지역에 사도를 하다 갔으니까 그 지역에 좀 잘 봐주시오 하고 내가 부탁한 게 있어. 그래서 이종구 시장이 저보다 나이가 무사 많은데도 아, 국민님, 친구 하자 해도 지금 현재도 고용 호재라 합니다. 그냥 안 놓고 지내는 제가 우리 기자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와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토요일 날 12시에 장세형 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시장님하고 관계되어 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전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전기를 좀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박정희 역사 자료관 문제 어차피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 시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명이고, 더불어민주당 8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문제입니다. 이 새마을테마공원 운영 문제가 지금 임시 개발을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사실 전시행정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또 생각 보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이냐. 자, 생각 보전에는 기존에 있는 보수 시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신각보전이나 박정희 기념사업에 좀 개제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 자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우리 보수단체 자체가 우리 박정희 저 기념사업을 한번 손을 한번, 여론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을 비롯하여 새마을 테마공원 박정희 역사자료가 또 생각 오전에 기념사업 등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이 여론을 모아보자,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드리자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장수형 시장을 만나면서 제가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이 보수의 가치가 사실 잘못 전달됐어요. 박정희 정신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덕에 먹고 사신 분들, 지금 부자가 되어 계신 분들은 보수 정신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은 개혁 정신입니다. 개척하고 또 새로운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정신인데, 그 기존 타성이 들어가지고, 있던 우리 범위에 있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천하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기존 세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는 게,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해서 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 생각 오전에 된 일이라 가지고 생각 오전에서 한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죠. 지금 그 3억에 대한 그거는 인건비가 한 2억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모제 39주기니까 추모제 한 1800만 원, 2000만 원. 그 다음에 탄신일 행사는 뭐 가수도 부른다 행사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5천만 원 가지고 전체 추모제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 상식해리고 뭐 탄신 행사하고 그 하는, 그러니까 저는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 한 5천만 원 정도, 그래서 7천만 원 좀 기타 뭐 향촉대다 그게 뭐 전화비, 신문대, 탕촉대 뭐 하여튼 그런 기타 잡기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요. 그게 2,400만 원. 그러니까 한 3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승각 오전장께서 조영 시장께서 이번에 단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경우에 성장하는 걸 부인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김정은 사무총장께서 아까 뭐 보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시장님도 아니, 장도도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증감 모종이라든지 새마을 뭐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정부 측면이라든지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나 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답신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 모든 회장님하고 국민 부산 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 시사드리려 했는데, 국민의 일단 대표 기관도 있고, 이런 것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뒤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모든 회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회하신다 하는 그런 시장 말씀은 지금 현재 그 이 시의 국과장, 문화 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도 내가 이야기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앞으로의 꿈 시정을 파업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비서실장 하는 신실장인가? 신실장한테도 내가 두 차례는 전화를 해서 시장 보관이 어떠냐 해서 뭐 참석하는 가구 문제는 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또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를. 뭐 언제 내가 오후 6시, 5시에 참모회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결정되니까 내가 지금 연락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지나도 그만이야. 그래서 국장도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걸 저한테도 수시로 이야기 해주고 나도 묻고 이래서 그동안에 참석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17일날 서울에 가 있었는데 서울 가니까 17일날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중견 언론인들하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참석 안 하겠다, 탄신일로 또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도 우리대로 계획을 해가 그대로 일을 하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아까 무슨 기업 그때 무슨 말씀하셨죠? 생활관련해가지고 변화는 제가 모든 대상님이나 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연예에 대한 목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존 생활이나 기타 그 국민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은 저도 그런 관계를 딱 수봉 전 의원하고도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마을관계를 지금 현재 시장이 새마을과를 없애겠다 하고 시장실에서 나한테 직접 했어요. 시장 과를 없애겠습니다 하는데 당신은 왜 생각하노? 그렇지 않습니다 하더라고. 당신은 내 앞에서 직접 비수실장 있는 데서 비수실장 입회식이 그리고 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이사들하고 같이 떠났는데 이사들 제외 전부 다 떨어지 말고 남아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딱 메모지를 가지고
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그 직접 생각할 거는 제가 없애겠습니다. 무슨 소리는 내가 하고 그런 거거든요. 생각할 거 없으면 그래. 이거 생각하는 거야. 지금 세계 87개국에 전부 다 그 해인데 삼성도 가고 공성사도 가고 빈틀터리 구미 공단이 있는데 당신 브랜드가 뭐 박진희 브랜드 생각을 아이고 구미 경제 살리기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어? 그럼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몇 초 줄락하더나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새마을가의 중심 구간은 그 양반들 박수봉 씨하고 그날 마침 여성 협의회 여성 회장하고 또 남자 새마을 지회장하고 같이 마침 있더라고 내가 가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장소에서 새마을에서 시장이 새마을가를 없애겠다 하는데 자네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꿈이 2만 명이 새마을 그 식구들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 전직 그 저 새마을 관계 한 사람 하면 몇만 명이 될 거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고 그래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만 있진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자기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해서 이철우 의원이 뭐 지사가 이야기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포항에 가까이로 쓸때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해서 이제 이참에 시장도 몇 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제 마을가를 다른데 대한민국에 어떤 도시에 제 마을가를 다 지우더라도 꿈이만큼 존속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내용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폐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관계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청년대에서 하고 있는 발언이라든지 성명서라든지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분석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반대를 할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황대철 사무국, 책임위원장이죠. 그분 솔직히 숨 쉬는 소리까지도 제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이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새마을 지혜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불만을 노출했습니다. 새마을을, 우리,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를 정치 집단이라고 규정했어요. 새마을 정신은 그분들이 지켜야 되는, 원래는 그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자신들의 일을 갖다 해주는데, 우리를 가지고 새마을을 지키는 순간 정신을 더럽힌다. 우리를 정치 집단이다. 우리가 누가 오 집단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문제를 갖다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죠. 새마을 지혜에다가 권한을 줘가지고, 이, 바르게 살기 등등, 발자연보호, 이런 단체를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에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이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병단체를 만들고, 또 다른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단체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 구미시청한테 천막 치고 현수막 치고 왜 저희들한테만 욕을 하시냐. 기존에 하던 민주노총이나 참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보수들이 이랬으니까 왜 욕을 하시는지 이분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미토리 전문직입니다. 최근에 사실 반대하는 청년들과 IMC 시민단체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기대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지금 장판 우판이 이런 말 써서도 안 되지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새마을 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 새마을지 그런 돌면 주신 것이죠. 박수영 씨 그분도 그래요. 그 새마을 쉽게 말하면 장세영 시장이 말씀하는 거는 장세영 시장님도 그 철학이 좀 작아요. 그 추상하지 말아요 사실적으로. 정치 나선다는 걸 자기는 이러면서 이걸 반 일단 내린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할 때마다 집이요 말을.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맞벌이보다도 새마을 너무 운영해 오시면서 수고도 많으셨지만 사실상 그 부처리도 너무 많아요. 돈을 받아 그 막대한 지원을 이만의 회원을 쉽게 말하면 정치 이용한다든지 도로도로 안성시장이 말한 것처럼 성의를 미쳐서 못하고 또 회원에 집합해서 많은 돈이 회사에 나가고 하니까 바로 못 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지런한 여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정신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개인적인 소견은.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시되 정말 기존에 있는 새마을 지혜를 먹고 새마을이 재정이 돼서 거듭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없애든 없애고 정말 새롭게 해서 새로 결집해서 유지해 나가는 길만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어쨌든 지금 뭐 정치나 평판나 보수니 잔이 이거 무슨 소리 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계속 들이묻는 그거는 왜 말하냐면은 우리도 피곤하겠지만은 시민들 갈등이라 지금 입하시는 입이 뭔가 하면은 강세형 시장님도 지금 크고 새마을도 크요. 어떤 그 장세영 시장님이 그 좌파 그 새마을운동 폐지가를 폐자들을 들고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누가 이때 나오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꿈이 시민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 엄청난 이제 파동이라 이게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이 편대편이 돼가지고 예리 개념이 있어요 지금 이 갈등이 시민이 불리한 그 숙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솔직히 부족이 안 더 어차피 새마을 접속되고 하니까 전부 다 단체들이고 그 살아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뭐 이렇게 16개 단체에 또 말씀하셨는데 정 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새로운 정부가 갖춰서 나가지 않는다면 세울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반대 집단들을 끝까지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는 돈에 있단 말이에요. 돈에. 바로 못 쓰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롭게 제거하시는 걸 제거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생활 지혜는 과메나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단체가 주도하면서 참여정대와 연대와 같은 그런 진보단체에 맞서는 보수단체로 저희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아서 이제가 보수단체가 보수를 견지하는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단체가 다시는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왈가불가하지 않는 그런 그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요참 말씀드리면 장시영 시장님에 대한 그 새마을과 폐지에 대해서 각종 언론 보도에서 많은 오버인지 아니면은 무엇인지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영 시장 제가 만나본 장시영 딱 5분 만에 장시영 시장님은 정치유가입니다. 안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예스만 들어있다. 저희들이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 어르신들이 그걸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그 타선 때문에 젖어버렸어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거를 지역 어른들은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어보려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신 시향을 설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는 겁니다. 나서고 이 문제에 가지고 제가 정신형한테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장님이 불합리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조치를 요구를 했지만 그건 시장이 안 됩니다. 제가 더 이상 거기에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조율 과정에서
융합부가 투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답변은? 아, 부재라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 지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보수단체가 같이 단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뭐, 저 광명단체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천막 치고 박 새마을과 폐지 받고 있는데 연례 행사라고 같이 가가지고 경주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래 했던 게 새마을 지혜입니다. 그 분노는 제일 더 많습니다.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47일 동안 농성하면서 경기가 1000만 원 갔다 드리고 뭐 3000만 원, 10만 원, 6000만 원 갔다 갔는데 정확하게 대충 경기가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누가 파악하는지 그거는 저 좀 질문이 좀 그런데요. 그 일단 뭐 제가 그 문제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는 뭐 나중에 따로 뭐 공개하면 제가 공개할게요. 영상투자에 발표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가 새마을가를 조사시키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마을가를 일간에 새마을 지혜에 의견하라고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새마을가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소문을 드립니다. 새마을공원 테마공원 있죠. 그 운영을 갖다가 새마을 지혜로 옮긴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그 관계되어 있는 모 분이 또 새마을 그 테마공원에 이원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관계되어 있는 분이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새마을 지혜는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새마을 지혜는 해산하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가지고 새마을 지혜장을 뽑아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 한국이통신문 김도영 기자입니다. 그럼 한 분만 예. 일단 저 세 가지만 저 질의하겠습니다. 그 일단 보수의 정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규정해 주시고 전에 그 새마을가 저 기자회견 때 그 보수가 박정희를 하면은 좌파 기자 못 단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번 그 새마을 기자회견 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개 해명 그리고 기자들한테 대한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박정희 기념사업 그것도 좋습니다. 좋지만은 일단 구미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혈세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까지 많이 시위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혈세를 많이 줄이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예, 보수가 박정희를 지키면, 지킨다고 말하면 좌파 기자 못 단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수의 정의는? 예, 첫 번째 질문이 보수의 정의를 물어봐요. 예, 보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오가 보수의 정의입니다. 뭐, 좌파로 살았든, 진보로 살았든, 내 것을 지키는 게, 뭐, 계속 발전하는 게 보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정희를 지키면 보수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박정희를 지키면, 지킨다라고 말하면, 좌파 기자를 못 단다. 그 좌파 기자들이, 아, 예,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여기 군대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래야 제가 좀 많이 야단 쳤습니다. 그는 공식으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구미 시의 그 새마을관에서 박정희 기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기념사업은 반드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박정희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 있는 그 박정희 기념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자생할 수 있는 기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부인하고 싶은 게 구미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숭배하는 신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막에서 정신을 해나라면서 라면까지 먹으면서 그렇게 버티게 됩니다. 만약에 신도가 있고 신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했겠습니까?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나